광주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철판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의 유가족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진 후 첫 공식 행보를 방문한 업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화물 운반장치에 매달려 있는 철판 코일 옆으로 다른 코일들이 겹겹이 쓰러져 있습니다. 높이 1m 47cm, 무게 1.8톤의 철판 코일이 20대 노동자 A씨를 덮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생산조 조장이었던 A씨는 당시 운반장치를 이용해 코일을 작업대 위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의 철판 코일에 깔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년 전 입사한 이후 팔과 손가락을 두 번이나 다쳐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 2월에는 금형 부품을 교체하던 중 파편이 몸에 튀면서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뭐 베이거나 뭐 비행기 안에 부진 다 잘려졌어. 너덜너덜 해졌어. 그 지금 손도 안 구부러지고. 은행실에 있었으면 손을 정말 안 다쳤겠어요.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A씨 인근에 아무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에서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안전 가이드를 했다는데 금융 지수를 했다는데 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회사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니 근데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사 입장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희가 노동 입장 지금 들어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준비되니까 다 와서 지금 들어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협력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말 승진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